일본이 냉난방이요 참 미개합니다. 일본에서 에어컨이라 그러는데 에어컨이죠. 이 에어컨이라는 게 냉난방 기능이 다 있어요. 일본은 난방도 이걸로 하고 냉방도 이걸로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에어컨이라고 그러면 차가운 바람이 나오는 기계라는 인식이 있잖아요. 일본은 에어컨이라 그러면 냉방? 난방? 이렇게 물어봐요. 왜냐면 이 에어컨이라는 기계에서 냉난방 두 개를 다 하거든요. 벽걸이 에어컨만 가지고 냉난방을 하는 거예요. 요게 에어컨은 그래도 괜찮아요. 이 차가운 공기는 위에서 내려오지 않습니까? 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 에어컨이 여름에는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데 이 일본이 집이 좁아서요. 우리나라처럼 스탠드형 큰 거 못 놔둡니다. 놔둘 데가 없어요. 그런 에어컨도 그 가게용, 업소용으로 밖에 안 나오지 가정용으로 이 스탠드형 에어컨이 거의 없어요. 다 이 벽걸이 에어컨을 써요. 근데 요게 난방으로 이제 겨울에 쓰게 되면 뜨거운 공기는 안 내려와요. 위에 그냥 머물러 있어요. 차가운 공기 밑에 있고 또 위에서만 그냥 뻥 떠 있고 이 밑에 있는 사람은 추운 거예요. 계속 춥습니다. 진짜 도쿄 날씨가 영하로 잘 안 내려가요. 뭐 추워봤자 영하 1도 뭐 요 정도인데도 막 난리 나요. 춥다고 막 집이 춥거든요. 뼈가 오돌오돌 떨리게 추워요. 일본이 온돌이 없고 냉방이요. 냉방. 벽도 차갑고 바닥도 차갑고 공기도 차갑고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. 일본에서 오래 사는 애들 겨울에 이 볼이 벌게요. 옛날 시골 아이들처럼 너무 추워요. 전기세는 더럽게 많이 나오고 공기가 안 내려오니까 그러니까 얘들이 효율이 없는 민족성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. 그리고요 얘들이 에도 시대 때부터 계속 사용했던 이 난방이라는 게 요 1호리라고 하는데요. 1호리 벽난로도 아니고요 거실에 그냥 불을 피운 거예요. 거실 바닥을 가운데를 파내고 그냥 불 피우는 거예요. 굴뚝도 없이. 이 서양의 벽난로는 굴뚝으로 연기랑 다 나가잖아요. 근데 굴뚝도 없이 그냥 불을 피우는 거예요. 여기다가 이제 생선 꽂아가지고 생선도 구워 먹고 여기다가 나베 냄비로 뭐 끓여 먹고 요거밖에 없는 거예요. 난방이 에도 시대 메이지 시대까지. 그러니 온갖 재가 집 안을 그냥 소복히 다 재인 거예요. 재 겨울에는 우리는 수천 년 전부터 온도를 썼어요.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가장 효율적인 난방. 열은 밑에서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가장 밑에서 열을 뿜어주는 게 가장 효율적이죠. 바닥보다 더 밑이 어디 있습니까? 바닥을 달구는데. 근데 일본은 미개하게 약 10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요 1호리를 썼어요. 지금도 시골에 가면 요거 쓰는 집 많아요. 그래서 제가 소복하게 날립니다. 그래서 아직까지도 일본의 폐렴 환자가 매년 10만 명이 넘어요. 이 기관지 계통, 호흡기 계통이 굉장히 약해 해요. 일본 사람들이 요 1호리 때문에 요거를 수백 년간 써왔기 때문에. 그러다가 얘들이 이제 전기가 이제 개발이 되고 산업화가 되고 이러니까 요 코타츠를 이제 개발합니다. 뭐 대단한 난방인 것처럼 아 일본 고유의 대단한 과학적인 난방기구라고 국뽕에 빠져가지고요. 요 코타츠라는 거를 이제 테이블 안에 가운데 밑에 팬이 들어가 있고 열선이 들어가 있고 팬으로 이렇게 쏴주는 거죠. 그냥 열이 나오는 거예요. 근데 요거 그냥 하체만 그냥 따뜻할 뿐이잖아요. 요 상체는 또 추워요. 요것도 그렇게 대단한 난방 시스템이 아니에요. 요게 이제 메이지 시대 지나고 쇼와 시대 때 나온 거죠. 그러니까 한 1960년대 요때 나온 거예요. 근데 요게 또 웃긴 게요 일본 전통의 대단한 난방기구라고 막 자랑을 하는데 아프가니스탄 중동의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 있죠. 요 나라에서 예전부터 쓰던 거예요. 10세기 약 1000년 전부터 아프가니스탄 중동에서는 요 코타츠라는 것과 비슷한 거를 써오던 거예요. 근데 일본 전통의 뭐 난방 시스템이라고 막 자랑을 하죠.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. 요 코타츠 저도 써봤는데 이 가운데만 열이 나와요.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너무 추워서 여기서 잠들면은 이제 상체는 나와 있고 요 배쪽 중간 쪽만 뜨거워지는 거예요. 이제 남자의 경우에 여기서 자면은 이 중요 부위만 그냥 뜨거워지는 거예요. 계속 뜨거워진 거예요. 여기만. 이게 좌식 테이블이 때문에 옆으로 못 누워요. 그냥 바로만 누워서 자면 여기만 뜨거워져가지고 막 죽겠어요. 돌아버려요. 전혀 과학적이지 않아요. 그리고 옆으로 살짝 돌다가 이 옆구리 여기 팬에 뜨거운 데 닿으면은 화상 입어요. 타 죽어요. 그러니까 일본은 이 효율이나 이 현명한 거나 이런 게 없는 민족이었어요. 그래서 제가 조선시대가 미운 거예요. 이런 모자란 모질이들한테 전쟁도 못 해보고 지배받았다는 게 너무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. 대한민국의 민족주의자로서. 네, 여기서 오래 자면 고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전립선 찢어질 듯. 내가 꼬자라니!
하여튼 일본이 그렇게 과학적이고 효율적이고 이렇게 대단한 거 별로 그런 거 없어요. 저는 모르겠어요. 저 얘네들이 추우니까 이 오후로라 그러는데 탕에 뜨거운 물을 받아서 거의 매일 들어가요. 겨울에는 거의 매일 들어가요. 이게 일본 애들이 깨끗해서가 아니라 청결을 중시하는 무슨 뭐 대단한 선진 국민이라서가 아니라 난방이 안 돼서 추워서 들어가는 거예요. 몸을 데피려고. 이게 처음에는 이제 아빠가 먼저 들어가고 엄마, 애들 이 몸을 데피는 거예요. 그냥 씻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몸만 데펴요. 그리고 온천 같은데 온센 가면은 씻지 않고 그냥 몸만 데피고 오는 사람들 많아요. 몸 데피려고 탕에 들어간 거지 얘네들이 깔끔하고 위생적이고 이런 민족성은 아닙니다. 이빨도 잘 안 닦고 냄새나고 겨냄 나요. 겨냄 암내 입에서 똥내 나고 이빨 잘 안 닦고 뻐드렁니가 나서 닦을 수도 없는데 또 닦지도 않고 단 거는 엄청 좋아해요. 단 거 맨날 먹고 이빨 안 닦고 암내 아시아 넘버원이에요. 일본 사람이 나가사키 대학에서 조사한 결과가 나와 있어요. 전 세계에서 가장 암내 안 나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고 이 일본에 대한 환상 좀 깨세요. 일본 사람들이 위생적이고 깨끗하다 이런 거 나이 좀 50 넘는다 이러면은 다 비듬이 그냥 소복하고요. 남자들 여자애들 남자애들이고 깔끔하고 향기 좋은 사람 별로 없어요. 우리나라 사람들 그냥 지나만 가도 다 향기 나요. 섬유유연제 냄새가 나요. 피존 냄새 나고 아마 1위가 아니고요 암내 안 낫는 걸로 되게 1위입니다 확실하게. 나가사키 대학의 연구조사 결과가 있습니다. 제가 좀 냄새가 굉장히 섬세하고 예민한 사람이거든요. 그래서 제가 향수 이거 사는 거 되게 좋아해요. 외국에 나갈 때마다 면세에서 하나씩 사는데 냄새 같은 건 되게 예민한 사람이라서 일본에서 이제 여름에 지하철 타면 죽을 것 같아요 저 솔직히. 그러니까 뭐 입냄새가 나는 게 일본이 생선을 많이 먹어서 그래 뭐 이렇게 일본 또 옹호해주는 사람도 있고 이런데 생선 해산물 소비량 세계 1위가 한국이에요. 일본은 3위예요 3위. 해산물 소비 우리가 더 많이 하는데 무슨 일본이 생선 많이 먹어서 냄새가 나는 거야. 이 뭔 개소리야. 2위가 노르웨이고요. 그리고 아시아에서 가장 고기를 많이 소비한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고 2위가 한국인데 동아시아에서는 뭐 압도적으로 또 1위가 한국이죠. 고기 많이 먹고 인스턴트 라면 소비량 세계 1위고 하여튼 한국 사람들이 잘 먹고 영양 밸런스가 좋아요. 채소 소비량 세계 1위가 또 한국입니다. 아 코타치 치울까요? 재수 없죠? 미안합니다. 코타치가 아니고 고자치래. 고자 메이커.